자, 그래서 이자나기가 저승에서 이제 탈출을 했다 그랬죠. 저승에서 탈출한 이자나기는 아씨 부정 탔다 그래가지고 몸을 그 강물에 씻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쪽 눈을 씻었을 때 아마테라스가 태어나고요. 또 다른 한쪽 눈을 씻었을 때 츠쿠요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코를 씻었을 때는 스사노오가 태어납니다. 아마테라스는 태양신이고, 츠쿠요미는 달의 신이에요, 달. 그리고 스사노오는 바다의 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빠가 세수하니까 애들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날 거면은 괜히 그 이자나미랑 애 낳다가 이자나미가 그 불의 신에게 되어서 죽어버린 거죠. 자, 그냥 세수만 하면 이렇게 애가 태어나는데, 미치겠다. 자, 그런데 이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요 바다의 신인 스사노오가 말썽을 자꾸 부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영토에서도 쫓겨나게 돼요, 다른 신들에게. 그래서 이 스사노오는 누나인 아마테라스 집에 와서, 아마테라스가 다스리는 나라에 와서 비로부터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얘가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는 그 화가 난 나머지 숨어버리고, 태양신이 숨어버리니까 세상은 깜깜해졌겠죠. 그래서 신들이 밖에서 춤을 춰서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해서 세상은 환해지고요. 이 스사노오는 인간 세계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사노오는 드디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인간 세상에서 머리 8개 달린 뱀을, 사람을 괴롭히던 머리 8개 달린 뱀을 처치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처치하고 얻은 전리품이 칼을 누나인 아마테라스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그래서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1000개 있죠. 1000개. 그리고 인간계에 쫓겨난 스사노오가 뱀을 처치하고 그의 후손인 오쿠니누시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자, 이 오쿠니누시를 돕기 위해서 아마테라스는요, 벼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돼요. 그림에 보면 벼를 들고 있죠. 자, 그런데 1000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니, 왜 세상을 이 쫓겨난 스사노오로부터 그 후손들인 이런 애들이 왜 세상을 다스리냐? 세상은 하늘에서 1000개 혈통을 가진 신의 후손이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아마테라스의 자손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 그 신이 바로 니니기예요. 니니기. 니기미가 아니고요. 니니기입니다. 니니기. 자, 그런데 이 니니기가 이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무엇을 들고 오냐 하면요. 검과 거울과 옥을 들고 와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뭔가 비슷한데 싶죠? 자, 검과 거울은 같지만, 옥 대신 방울을 하면 이게 뭐죠? 방울을 하면, 환웅께서, 우리 고조선의 환웅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들고 온 거잖아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일본에도 또 표절이냐, 이때부터 표절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이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국신화는, 700년대에 작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700년대 고사기라는 책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의 삼국유사는,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서 최초 등장하는데 그것이 1200년대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500년을 앞서요,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고기를 참고했고, 위서를 참고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책 참고했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서로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문화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쳐지는 이 교류 통로를 볼때 아마 이 이야기가 일본의 고사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졌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니니기가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 니니기의 후손 중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초대 천왕이었던 진무 천왕이에요. 이 진무 천왕이 그 니니기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진무 천왕이 서쪽에서 이 동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요 지역이 뭐죠? 요 지역이 야마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마토 정권은 그러잖아요. 이 천왕가가 야마토 정권을 일으켰잖아요. 그 초대 천왕이었던 진무는 이 규슈 지역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 호식이 세 마리 아닙니다. 까마귀가 이 진무 천왕을 안내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일본 축구 대표팀 보면 가슴에 문장이 뭐예요? 삼조고죠, 삼조고. 그 삼조고가 우리는 이제 고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진무 천왕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축구 대표팀 보면 왼쪽에 삼조고 마크를 하고 있죠. 우리는 뭐예요? 백호, 호랑이 마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림에서는 삼조고가 아니네요. 아무튼 삼조고가 진무 천왕을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 야마토 지역에 나가스네 히코라는 걸출한 유력자가 있었는데 얘랑 싸움을 벌일 때 매가 날아와서 이 빛을 발산하니까 적들이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진무 천왕이 동쪽으로 와서 이 야마토를 여기서 열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기원전 720년이라고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부부였는데 자, 서로 그 사이 안 좋아졌다 그랬죠. 돌로 막 못 나오게 막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낳은 게 아니고 이자나기 혼자 세수하다가 낳은 게 누구예요? 태양신 아마테라스. 자, 그 후손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 누구다? 뭘 갖고 내려왔다? 표절 시비가 좀 있지만 뭘 갖고 내려왔다? 옥, 거울, 검. 그게 누구다? 니니기죠. 니니기가 내려오고 니니기의 후손 중에 니니기의 증손자가 4명이 있었는데 요 막내 네 번째 아들이 진무 천왕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초대 천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이나이 노미코토인지 미케노 노미코토인지 제가 잘 확신이 안 되는데 아마 이나이일 거예요. 요게 신라 왕의 조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에? 일본 고기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 일본서기나 고사기는 700년대에 작성이 됐다 그랬죠? 700년대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600년대 중후반에 백제와 고구려가 연달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0년대에는 한반도는 신라가 삼국을 불완전한 통일을 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신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했던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 고사기가 작성될 때 일본을 백제 유민들 입장에서는 신라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진무천왕이 싸울 때 옆에서 싸우다 죽었던 이 동생이 신라 왕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꾸며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요. 결국 일본 천왕가의 초대 천왕이었던 이 진무 천왕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니니기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니니기의 선조는 누구예요? 바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즉, 진무 천왕은 아마테라스, 태양신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이 천왕가들은 결국 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와 그 일본에서 이 천왕을 신성시하는 이론으로 계속 오늘날까지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고조선 그 단군께서 내려오셨고 그냥 어떤 그 고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반면에 일본은 아직도 이 천왕은 신의 핏줄이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장기라 그러죠. 그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이 일본의 국기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햇빛이 쏟아지는
걸 넣으면 우기를승천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이 태양을 좋아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바로 아마테라스라는 태양신의 후손이 오늘날 일본 천황의 조상이라는 게 일본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뻥이라는 겁니다. 자, 혹시나 일본 분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사실 이 고대사는요. 다 그냥 대부분이 뻥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단 몇 줄 적힌 것으로 그 과거를 추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진무천왕이 동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뭐죠? 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국뽕을 거하게 마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인 입장에서는 동중국에서 넘어간 유력한 인물이 일본 열도를 점령했고 그 사람이 진무천왕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무천왕은 사실 남중국 쪽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또 거하게 심취하신 분들은 이 진무천왕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이 이렇게 그 일본을 점령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반대로 일본인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다, 그 선진 문물을 받긴 받았겠지만 이 규슈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 동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일본 본토를 점령해 나간 이야기, 그것이 곧 그 진무천왕의 신화로 탄생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 기자조선이 있죠. 기자조선, 중국은 기자조선을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너희 동인은 인간도 아니고 짐승 같은 것들이었는데 우리 기자께서 가셔서 너희들 문물과 예약을 바로잡고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중국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역사학계는 어떻게 주장을 하죠? 고조선이란 나라는 원래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고 기자가 귀순을 해와서 나름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전해준 것이지 기자가 왕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중국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듯이 일본인들도 너희 진무천왕은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인들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리고 기분 문제를 떠나서 이런 고대사는 기록이 디테일하고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상상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고대사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심취해가지고 막 침 튀겨가면서 싸우고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좀 깝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 채널은 절대 수업용이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 학교 국사 선생님보다 재밌다 이래가지고 이걸로 보고 공부한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시험 준비하시면. 하지만 교양용으로는 굉장히 뭐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띄우기는 좀 그렇지만 교양용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객관적인 시각에서 큰 틀을 잡는데 그 유용할 수 있도록 그 컨텐츠를 만든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10분 일본사부터는 그 10분 안은 아니고요.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모든 영상을 끊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사처럼 제가 등장하거나 그런 시스템보다는 철저하게 화면 녹화를 지금처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박하신 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셔서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제 영상을 그 수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 댓글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